저희 PD수첩은 현재 14개 사이트로 영상이 유출된 피해자 이수연 씨를 위해서 디지털 영상 삭제 전문 업체와 함께 당장 삭제가 가능한 영상부터 지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영상 유출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영상을 확인하느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단절된 채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게스트 방송을 진행했던 이들은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해 여성들은 단 한 번의 출연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게스트 출연을 빌미로 이른바 법방 BJ 계약을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김우주 씨는 특별한 일이 있는 날만 밖을 나섭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봄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그런 폐렴 공포뿐만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는 공황 발작에 준하는 공황장애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셨고 심한 죄책감, 불면증, 그리고 뭐 정서적인 불안, 신체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뚜렷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현재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딸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찾던 중 게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김우주 씨. 그런데 당시 방송을 진행했던 BJ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자기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다가 뿌리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법방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를 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원치 않았지만 결국 그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김우주 씨. 게스트 출연 영상을 빌미로 BJ 계약을 강요했다는 남자는 바로 BJ 안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주 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저랑 네. 정말 친한 사이예요. 정말 친한 사이예요. 아, 저한테 계약 시켜줘서 고맙다. 다만 BJ 계약을 알선한 대가는 받았다고 합니다. 주에 한 3만 원 받아요. 주에 3만 원요? 많이 받아봐야 10만 원. 그밖에 못 받아요. 한 명 말고 이렇게 계약을 소개해 주셨을 때마다? 네, 그건 많이 못 받아요. 우주 씨는 3년간 BJ 활동을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플랫폼이 아닌 BJ를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흔히 엔터로 불리는 소속사는 플랫폼과 방송 계약을 맺고 BJ와 수익을 나눕니다. 일반 음악 방송하는 BJ 뭐 약간 뭐 야시시하게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 다섯 명 있는 것보다 버는 친구 하나가 얘네 매출을 압도하니까 버는 친구들을 더 많이 꽂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봐야죠.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옷을 그렇게 입어라 뭐 해라 뭐 해라 계속 주문하니까 애가 노출을 하다가 법방을 하면 차라리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엔터가 그녀가 계약한 엔터의 대표는 정 씨였습니다. 우주 씨를 이른바 법방 BJ로 활동하게 한 것도 방송 내용을 지시하고 교육한 것도 엔터 측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자유하는 자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회사에서 가르쳐요. 근데 남자 직원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서 가르쳐요. 그녀가 지낸 곳은 엔터 측에서 제공한 숙소였습니다. 남자 직원들도 드나드는 이곳에서 먹고 자고 방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갇혀있던 숙소의 옆에 그 부엌인데요. 쓰레기가 막 쌓여가지고 그만큼 좀 열악했어요. 진짜 좁은 데서 방송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커튼, 암막 커튼도 다 해놓고 되게 갑갑한 상태에서 방송을 8시간씩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미치겠더라고요. 시청자가 시키는 것은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엉싸라고 자기가 자기 엉덩이를 소리 날 때까지 때리는 게 있어요. 좀 과학적인 건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100번을 시켰는데 양쪽 엉덩이 완전 피멍이 들어가지고 보라 색깔이 됐어요. 그 엉싸가 뭐였죠? 엉덩이 싸대기요. 한 시청자의 눈에도 그녀의 모습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방송을 키면은 늦어오지 와서 얘한테 욕을 해요. 바로 욕을 하는 거야. 별 욕을 다 해요. 너 오면은 내가 공짜로 밥 먹여준다. 와서 잠자리만 같이 해라. 오자마자 하고 가슴 보여라. 아 가서 한번 뭐 재미없다. 그래서 막 웃다가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래서 막 세상 떠나는 데서 막 울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이어가야 했던 그녀는 공황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오더라고요. 길 가다가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막 쓰러지고 막 응급실 가고 이랬어요, 진짜. 우주 씨가 5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약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돈은 500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한때 잔액이 20원에 불과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엔터 측과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지만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는 명목을 걸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하나뿐인 딸에게 양육비조차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애 생일도 못 챙겼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네네, 갑자기 너무 그런 거예요. 애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든 양육비를 보내주려고 했는데 양육비를 그때는 못 보내줬어요. 뭐 만약에 뛰쳐나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쳐도 저는 위약금이라는 큰 명목이 있어서. 그녀가 받은 계약금은 100만 원. 만약 그녀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엔터 측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최고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처럼 회사가 그 PJ에게 뭐 돈을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강요나 협박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PJ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예정을 한다거나 그런 균형이 전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회사한테만 유리하게 작성이 돼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노예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엔터 대표는 불법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녀에게 받을 돈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씨 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수첩팀의 양정헌 PD라고 합니다. 아, 예.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언제쯤 괜찮으세요? 영원이라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우리는 BJ 계약 과정 그리고 정산금 미지급과 관련해 엔터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엔터 측은 형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년간 협박과 강요에 의해 성인 방송 BJ 활동을 했던 지난 3월 그녀는 인터넷에 얼굴을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의 시작이 게스트 방송 출연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고 나온 이유는 그냥 이런 일을 겪지 말라고. 저는 솔직히 바보같이 당한 것도 맞아요. 저 같은 피해자 없었으면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음란물에 가까운 게스트 방송은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 성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플랫폼 책임이 없나? 소위 말하는 성인 그 플랫폼 방송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뻔히 이 게스트 방송이나 이 그 BJ들이 방송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사 성행위에 가까운 그런 방송들이 촬영이 되고 있고 녹화가 돼가지고 야동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한 인터넷 성인 방송의 경우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플랫폼과 엔터가 4대 6으로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했던 해당 플랫폼은 설립 1년 만에 급성장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이 회사처럼 매출 대비 60% 이상을 이익이 나는 경우는 뭐 있긴 있지만 사실 사례가 드물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자체가 자극적이고 이런 컨텐츠니까 구설에 오를수록 규제 범위를 넘어설수록 사실상 매출을 올리기 더 좋은 그런 종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빠른 성장 이면에는 어떠한 뭐 수위를 넘었다, 뭐 한계를 넘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높은 수익을 차지하는 콘텐츠 대부분이 게스트 방송이거나 여성 BJ의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입니다. 내부 관계자는 플랫폼 경영진들 역시 자극적인 콘텐츠를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합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방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거를 조심해야겠거나 뭐 사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진 않아요. 선정적인 게 없으면은 다 가버리고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19세 선정적인 거 막방 혼기 게스트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음란물이라고 우리 판례는 사실 음란물을 좀 넓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이 혼자 나와서 자유 하는 것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문도 꽤 있고 뭐 유사 성행위가 들어가 있는 영상도 사실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꽤 있는데 그런 플랫폼에 나와 있는 영상들이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인터넷 성인 방송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에 대해 모니터와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형식적인 지침에 그치거나 이마저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들은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여과 없이 그냥 방송을 내보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자애가 그렇게 해서 쓰러졌는데 실신했는데도 그 여자애를 때리고 폭력 쓰고 뭐하고 이제 뭐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걸 여과 없이 내보냈잖아요. 방관한 거 많잖아요. 그것도 제재를 하고 거기서 끊든지 제재를 주지는 했어야죠. 근데 방관했잖아요. 본인이 그럼 찍은 거 이제 약간 이게 음란물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음란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음란물 아닐까요? 인터넷 성인 방송 BJ들은 플랫폼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굳이 먹여도 상관없어. 꺼져. 개 소리하고 있어. 여기 뭐 EBS야? 적당히 꼬라스? 플랫폼에서 책임 만지려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걸로 돈 벌었으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돈을 벌어야지. 제재를 받아도 곧 풀릴 거라는 걸 BJ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좀 사회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부터는 수위가 차츰차츰 올라갈 거야. 불법 촬영물이 아닌 이상 음란물 유통만으로는 플랫폼 측에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율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인터넷 방송 혹은 라이브 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현실로 또 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를 허용하더라도 자율규제의 책무를 더 강력하게 부과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인터넷 성인 방송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심의 규정 8조에 따라 인터넷 방송 성인 콘텐츠의 표현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개인이 다 다르거든요. 음란 선정에 대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기가 노출되냐 안 되냐, 음모가 노출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성기 노출 여부만 놓고 판단하다 보니 시정 요구 조치는 턱없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이나 통신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 그 일반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들
남성 BJ들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인터넷 방송에서 그런 연출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다라고 속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의를 빚고 있는 게스트 방송과 영상 유출에 대해 플랫폼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해도 답이 없어 결국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 임원진은 대표분들은 지향할게요. 지향은? 네. 법방 자체를. 게스트 방송을 진행하는 BJ와 영상 유출에 대한 대책도 물었습니다.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파일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는지 오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거기에 맞겠고요. 공문 저희가 벌써 보내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그 이후로 해당 플랫폼 측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음란물을 유통해도 피해자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우리가 목격한 일부 인터넷 성인 방송의 현 주소입니다. 피해자 김우주 씨의 경우처럼 게스트 출연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고 BJ 계약을 강요했다면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법방이란 것을 숨기고 강제 추행이나 다름없는 방송을 진행한 일부 성인 방송 진행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인 게스트 방송을 진행한 법방 BJ, 그 뒤를 봐주고 관리해온 이른바 엔터, 그리고 해당 방송들이 음란물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제재를 소홀히 한 플랫폼까지. 이 모든 건 결국 돈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서로 나누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셈입니다. 자율규제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기관들이 손을 놓는다면 이 성착취에 가까운 그들의 위험한 폭주는 계속될 겁니다.